빨간 단풍과 노란 단풍이 정말 마지막 자신의 아름다움을 내뿜는 듯합니다. 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에 있는 원미산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원미산은 해발 167m로 정상에 오르면 주변의 모습을 한눈에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멋진 광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부천 원미산은 부천 종합운동장의 뒤편에 있습니다. 주차는 이곳 종합운동장에 하시면 됩니다. 최초 30분에 400원, 추가 10분당 200원이며 1일 최대 6,000원을 오늘은 부천에 있는 원미산을 찾았습니다. 치유의 숲입니다.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는 부천 둘레길입니다. 코스 안내가 있는데 막혔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쭉 한번 올라가 볼게요. 아주 좋네요. 길 들꽃 세상, 꽃도 많이 깎아놨고 이렇게 쭉 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오르다 보니까 여기에 피라칸타라는 열매가 많이 있어요. 여기 피라칸타, 글쎄 이 약용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네. 이 아래에는 진달래 밭이 있습니다. 저쪽에 보면은 진달래 꽃도 보여요. 아, 멋집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넓습니다. 한 3m 정도 돼 가지고 트럭도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넓은 길이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원미산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원미정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앞에 등산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햇살이 따뜻합니다. 저 아래 부천종합운동장이 있는데 저기다 파킹을 했어요. 원래 그 앞에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돌아가지고 이렇게 올라왔고요. 계속해서 정상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여기 중간에 쉼터도 있네요. 예, 원미정으로 오르는 중에 여기 아카시아 나무가 있는데 이렇게 큰 아카시아 나무는 처음 보는 듯 합니다. 엄청나게 커요. 나무등이 여기 비자나무도 있고요. 여기 등산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르고 내려오시는 분들, 저는 현재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숲길이 아주 좋습니다. 저 앞에 원미산의 정상이 보이는 듯 합니다. 저 앞에 있는 언덕이 능선길이 아마 정상인 듯 합니다. 방금 전에 올라온 길이고요. 이제 낙엽이 거의 떨어져 버렸어요. 단풍잎이었고 바닥에 이렇게 나뭇잎이 지붕합니다. 걸어 올라가는데 이렇게 부스럭부스럭 소리만 잔뜩 납니다. 저쪽으로 둘러서 가는 길이 있고 이쪽은 계단길이네요. 계단길로 쭉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길을 오르니까 이렇게 좀 더 올라가야 정상이 나옵니다.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상 부근에 오니까 이렇게 체력 단련장이 나옵니다. 사람 등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 앞이 정상인 듯 합니다. 저기에 정자가 있네요. 올라가서 2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증샷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원미산 정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해발 167m입니다. 바로 앞에 팔각 정자가 있습니다. 원미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미산에 해발 167m의 정상에 있는 정자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해가 중앙에 있어가지고 역광이 생겨가지고 잘 안 나오네요. 팔각 정자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착을 하였습니다. 여기는 부천에 있는 원미산 해발 167m의 정상에 와 있습니다. 아래에 부천 종합운동장도 보이고 상동과 중동 아주 발달된 도시 모습이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지금부터 쭉 원미산의 정상에서 주변을 쭉 한번 360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멋있네요. 밑에 쌍둥이 빌딩은 금호 리첸시아라 그러고요. 저쪽에 있는 것은 소래산입니다.
설해산의 모습 한번 보세요. 주변에서 우뚝 솟아 있습니다. 보는 사람들의 시각에 따라서 달리 보입니다. 누워있다고 보이는 사람도 있고 여인의 모습 같기도 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변의 모습이 엄청나게 멋진 광경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밑에 그런데 여기 기둥은 하나 9개입니다. 9개. 이제 하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올라올 때는 오른쪽으로 이쪽으로 올라왔고 내려갈 때는 지금 부천 종합운동장으로 왼쪽으로 해서 쭉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아 진달래 여기 철쭉인가요? 엄청나게 많은데 여기 꽃이 핀 게 보여요. 몇 개 있네 여기에. 보이죠? 어떻게 겨울에 철쭉이 피었어요. 철쭉꽃을 보고 하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달래길로 쭉 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금방이네요. 오르기 30분 내려가기 30분. 왼쪽에 부천 종합운동장 쭉 보이고 이쪽으로 해서 바로 내려갈 수도 있네요. 보니까 여기 길이 있어요. 여기 또 왼쪽으로 꺾여져 가지고 내려가면은 아 종합운동장으로 바로 가는 듯 합니다. 여기는 아까 한샘 약수터 쪽으로 가는 길이고 여기 진달래 동산이 요 앞에 바로 있습니다. 아 이거 5월달에 오면은 엄청 멋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원미산을 오르면은 유일하게 화장실은 여기밖에 없어요. 남녀 공용인데 조금 이거는 보완돼야 될 점인 것 같습니다. 낡았고 바깥에서 보이고 남녀 공용이고. 아, 아까 오를 때는 안 보였는데 이렇게 단풍나무가 있네요. 지금 하산하는 길입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바로 왼쪽에 부천 종합운동장이 보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에 있는 원미산을 찾았습니다. 원미산은 신성한 큰 산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부천 종합운동장에 주차를 하시고 원미산을 등정하시면은 편리하게 주변의 아름다운 모습과 가을 풍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